네. 그래서 인스타로 이제 각도나 이런 것까지 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의 콘텐츠는 뭐가 없을까? 네, 유튜브로 했을 경우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음악은 따로 가고 카페 이야기는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게 맞는 건지 음악과 카페 이야기가 네. 따로 채널을 따로? 네, 따로가 맞는 건지 음식은요? 아, 카페 그러니까, 이야기에 네, 음식 들어가게? 그 생각은 왜 있냐면은 이렇게 음악을 하다가 제가 메뉴를 하나 넣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조회수는 많이 나오 다른 거에 비해 조금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엔 별게 없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거는 따로 하는 게 나은가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우리 저기 여기 이 예술다방의 가장 핵심이 뭔가요? 핵심은 우리가 예술다방을 키워드로 뭐라고 명명을 하면 네.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가 피아노 카페다. 피아노다. 네. 피아노 카페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돈가스. 돈가스. 세 번째는 소금빵. 그럼 피아노가 먼저인가요? 카페가 먼저인가요? 카페를 여기까지 찾아오기에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피아노가 먼저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검색하고 오시는 분들은 막 천안, 평택, 뭐 인천, 서울에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다 피아노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피아노 연주를 보러 오는 걸까요? 피아노 인테리어를 보러 오는 걸까요? 피아노 치고 싶어서. 치고 싶어서? 어 실제로 이렇게 치게 되는 거예요? 네.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치면은 여기가 연습실은 아니기 때문에 왕곡으로 했을 때 와서 도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왕곡으로 치게 생겼네. 네, 왕곡. 아, 그니까. 마음대로 치게 하면 거의 다 막 젓가락 힘진 거 치고 치다 말다 막 이래요. 끝까지 치면 괜찮은데 손님분들도 들으려고 하는데요. 치다 말다 막 이러면 안 좋으니까 왕곡으로 정했어요. 촬영하실 때는 어떻게 찍으세요? 손님들 오셔서 피아노 칠 때는? 그때는 저기 카메라 속 저 거치대로? 네. 피아노 치러 오고 싶은 것도 있고 들으러 오는 것도 있고 빙수도 좀 많이 오세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알리지를 못하는 거 제가 콘텐츠를 네. 만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가 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많이 보면 또 사진을 되게 잘 찍어야지 막 뜨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분명한 요소는 있지만 꼭 사진을 잘 찍어야지만 막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용은 있는데 담지를 못하는. 전국에 피아노 카페 몇 개 있어요? 그냥 피아노를 전시해 놓은 카페는 있죠? 그쵸. 우리 같은 컨셉의 카페가 몇 군데 있어요? 우선 잠실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되게 컸는데 작년에 문 닫았더라고요. 문 닫았고 네, 닫았고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곳은 안산에서는 한두 곳밖에 없고요. 안산에 또 있어요? 피아노 있는 곳은 몇 군데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연주하고 이런 곳은 저희고 재즈바 하나 있고 근데 재즈랑은 저희는 결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약간 클래식과 재즈 그 중간 정도거든요. 대중음악과 근데 안산에 있는 그 재즈바는 완전 재즈로만 그리고 전국에 검색을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운영하는 거 중에 열 곳 안에 드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 특색을 모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피아노, 연주하는 카페, 돈가스. 가문이 돈가스가 맛있어. 근데 소금빵. 한국 인기 많잖아요 이거, 그렇죠? 소금빵이 있어서 카페에서 갖출 수 있는 소금빵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국에 유튜브를 본다는 건 전국에서 보는 거니까 유튜브를 전국에서 보고 보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 싶은 동기.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가면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거를 볼 수 있대. 근데 언제나 있는 게 아니고 주말에 한 시간 정도 볼 수 있대. 이 친구가 뭐 아주 대단한 연주가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름은 안 나있지만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잘한다. 그렇죠. 잘한다. 피아노 연주를 잘한다 때문에 여기 올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정도 그 방향까지 카페에서 이렇게 피아노 연주가 있는 곳, 그러니까 DJ 박스가 있는 옛날 다방처럼. 그런 컨셉까지는 잡으신 것 같은데 얘가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를 보고 오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는 행여 진짜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은 한번 가볼까 정도가 한 1,000명 중에 한 명꼴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흡입력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더 데려오게 하려면 뭔가 이벤트나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좀 있어야 되고 연주가 뭐 본가네. 그게 있어야 되고 참여하게 만들어 시청자 참여하게 만들고 컨텐츠가 계속 생산되게 만드는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와 보니 이 돈가스도 맛있더라.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 와서 연주했을 때 찍어서 올리면 반응 좀 올 것 같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집 강아지가 제일 예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어릴 적부터 워낙에 많이 가르쳐줬으니까 웬만하면 저 정도는 나도 한다. 그 정도로 무슨 유튜버를 하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 희소성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터넷 들어온 안에서 약간 매혹적으로 빠져 들어오긴 하거든요. 네. 그러고 와 여기 다시 오고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제가 돈가스 먹어보면 더하겠지만 그럼 나머지는 이제 도구는 가져주셨는데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도 알아서 시작은 하셨는데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유튜브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유튜브가 된다처럼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저는 컨셉이 가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채널의 정체성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대표님이 처음에 여기를 뭐에 혹해갖고 지금 하신 그게 삘이거든요, 삘. 네. 그 삘 받으신 그 그윽한 느낌을 살리는 거. 네. 저는 영상에서 텍스트 다 빼시고 우리 이거 지금 그 조회수 수익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음악 카페 채널로 갔으면 좋겠어요. 음악 카페? 네. 영상은 실내 영상을 교대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음악을 계속 라이브로 깔아주는 거죠. 피아노는 우리 음악이 아니지라도. 그러니까 음악 채널만. 음악 채널처럼 카페인데 우리 그 재즈 그 카페에서 음악 틀어놓는 거 보면 네. 카페에서 음악 틀어놓을 때 보면. 카페 배경 영상을 찾아다가 이미지 찾아다가 놓고 음악 하루 종일 틀어주잖아요. 우리 음악 영상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영상을 그냥 계속 올리면서 인테리어 좋은 데가 많으니까 음악은 여기 아니죠. 영상은 영상대로 나가고 음악은 음악대로 그냥 나오게 음악이 맑게 사람들이 24시간 틀어놓고 있을 수 있게 다른 카페에서도 틀어놓을 수 있게 네. 그것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네. 아 여기를 배경으로? 네. 그리고 모든 영상에 올라갈 때 소금빵을 보여주건 돈가스를 보여주건 다 피아노 음악이 BGM이 깔리도록 글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들어갈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먹음직스러운 거에도 피아노 음악이 깔리고 네 소금빵에도 피아노 음악이 깔리고 그러니까 음성도 없고 네.
아, 피아노 음악으로 영상도 이렇게. 필요 없고 설명하려고 드릴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영상을 보면서 인식을 하게 되어서 구독할 이유가 음악 때문에 피아노 음악 때문에 구독하게 만들고 이거는 피아노 음악 채널이야 처럼 피아노 연주곡 우리는 조회수의 수익을 얻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해당 음악을 듣기에 구독자가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거기 가면 거기 가면은 들을 수 있다는 음악을 거기 가면 현지에서 들을 수 있고 보니까 여기에 돈가스도 있네 먹음직스러운 여기에 먹음직스러운 돈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소금빵도 있고 뭐도 있고 거기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도록 그러니까 음악을 틀고 영상을 보다 보면 이 맛있는 냄새가 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구독자가 늘면 점점 구독자가 늘면 사람들이 추가 구독자가 늘고 구독자가 나중에 좀 많아지면 여기 뭔데 이렇게 유명하지가 저절로 될 것 같아 아무 글이 없어도 영상 속에 글이 예술다방은 넣어야죠 위에 그냥 예술다방은 그냥 글자 하나만 넣고 그러니까 영상을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 네. 근데 이분들이 우리 배경을 자기네 카페에다가 영상을 띄워놓을 수도 있으니까 영상 안에는 글을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갖다 쓰도록 썸네일도요? 썸네일은 넣어야 되죠 썸네일은 이런 건 다 넣는데 네. 영상 안에는 글씨를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좋겠어. 우리 실내 배경이 그분들 카페에 벽에다 걸리도록 영상에 걸리도록 TV를 틀어놓거나 아니면 프로젝터를 틀어놔도 프로젝터 틀어놔도 그 영상이 다 우리 카페의 분위기로 보이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실내 인테리어를 가장 많이 띄워놓게 만들고 우리 음악을 많이 띄워놓게 만들도록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다르게 가는 거네요. 카페 홍보랑은 다르네요. 이게 카페 홍보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구독 음악 채널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이 늘 거예요. 피아노 음악을 들으려고. 피아노 음악이 흐르는 위에 피아노 음악이 흐르는 안영예술 다방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존하는 다방인지 아닌지도 사람들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안산예술 다방. 그러니까 안영이라고 했어요. 피아노 음악이 흐르는 안산예술 다방이 제목인데. 그리고 피아노 음악이 흐르는 채널 아트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거 틀어놓으니까 카페 안에 예쁜 분위기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 그림들도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카페들이 카페 음악을 위해서 틀어놓겠죠 남들도 아니면 공부하면서 틀어놓고 근데 어느 날 영상을 띄웠더니 똑같이 좋은 음악인데 뒤에 돈가스 배경도 있고 소금빵 배경도 있어 그래서 보니까 여기야 은은하게 우리를 알려가는데 우리가 은은하게 알려가면 우리가 탁 홍보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구독자 속도가 늘어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구독자가 1,000명, 5,000명, 1,000명이 되면 여기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 이러지? 라고 해서 여기 찾아보게 될 것 같다는 거죠. 대충 알 것 같아요. 이게 미드폼. 미드폼. 쇼츠에서는 네. 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쇼츠에서는 저 이번에 쇼츠 경진대회 한 거 아시죠? 네, 맞아요. 경연대회, 피아노 경연대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에서 누구나 오게 상품을 걸고 상품은 커피 상품권 월 단위로 1, 2, 3등을 뽑으시던가 절기 단위로 뭐 3개월 단위로 한번 뽑던가 월이 날 것 같은데요. 1등 상품권, 참여율에 따라 틀려요. 몇 명 참여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경진대회를 한다. 근데 퍼지는 시간이 처음에는 뭐 3개월 동안 하면 너무 길어요. 오셔서 연주하는 거를 영상을 본인들이 담아서 제출하게 하세요. 그 제출한 분한테는 커피 상품권, 커피 쿠폰을 만 원 정도 드리는 거죠. 다음에 오셔서 근데 커피에 한 장, 예, 네, 커피 한 장으로.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서 저희처럼 뭐 보름 뒤에 한 달 뒤 체크해서 해당 영상이 올라갔는데 신청하신 분들 중에 1등하면 커피 5만 원 상품권을 주거나 아니면 그 숫자가 많아지면 10만 원 상품권으로. 제가 이거 원가로 생각해 보니까 한 20%대 영역이면 될 것 같아서 10만 원도 한 2만 원의 상품이 될 것 같고. 그 만원째 만원에 바로 드리는 것도 만원의 가치지만 지금은 못 쓰고 다음에 방문하셨을 때 쓰게 한다면 커피 마시러 오셨다가 빵이라도 먹고
재벌망이 생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 1만 원이면 우리가 2천 원의 가치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원가로 2천 원의 가치를 투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쇼츠 영상. 그럼 본인들이 피아노 연주하면서 본인들의 각도를 더 내세울 것 같아요. 구독자나 그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미드폼에서는 잔잔한 음악으로 가고 쇼츠를 잔잔한 음악으로 배경음악으로 계속 깔아놓을 수는 없거든요. 1분 단위로 바뀌니까. 그렇다면 쇼츠는 고객 참여용으로 그냥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쇼츠에서 계속 홍보를 하면 여기서 이러한 이벤트 몇 번 참가자 몇 번 참가자 상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쇼츠에서 이벤트 공지도 올리면 나 저기 한번 가서 해볼까 하고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나 피아노 좀 쳤어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연습 드신 분들도 영상 그러지. 제출로만 받는 거예요? 네. 쇼츠 영상 제출.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생각은 다 하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겁이 나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누가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추어 연주회로 했었거든요. 네. 나름 재밌긴 했었는데 이제 연차가 가면 갈수록 약간 기가 빠진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쇼츠로 아마추어 연주회 같은 거는 형식이 네. 갖춰졌잖아요. 그치. 쇼츠는 누구한테 돌아갈지 모르니까 이분의 쇼츠 하나가 최소 500명한테는 보여질 거거든요. 네. 그 밑에는 안산 예술다방 피아노 쇼츠 경진대회 이런 식으로 새겨놓고 아마추어를 제한두는 게 좋겠죠. 아마추어 프로그램 상관없어요. 아, 근데, 어떻게 따질 거냐면 네. 조회수로 따질 거고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조회수로 순위를 따질 거고 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제출을 하면 우리가 올려요. 바로 제가 올리는 거야? 우리가 우리 채널에 우리 채널에 올리면 그 다음부터 올린 다음에 한 달이나 보름 동안의 조회수로 순위를 매겨주는 거죠. 이달 아, 그럼 그 친구들도 저희가 막 것처럼. 올리겠네요? 그렇죠. 아, 그 친구들이 막 올리는 게 그 아니, 친구들 친구들이 우리 채널에다가 뭐 반응을 주던가 하겠네요.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밖에 막 터널하던가 하겠죠. 네. 저희 이번에 쇼츠 경진대회 할 때 몇 분이 네. 카톡방에 막 공유했더라고요. 이슬 짓고 하더라고요. 알까봐. 이건 생각 못했네요. 이런데 정말 연주 잘하시고 촬영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촬영도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도구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필요하면 쓰시라고. 왜냐면 그분들이 각도가 나올 거고 그분들의 솜씨가 나올 거라. 맞아요. 그 영상 그대로 우리는 편집점 손 안 대고 그러면 제목하고 썸네일만 잡아서 이분들은 그 영상을 집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영상을 보고 또 사람이 오고 그 영상을 보고 또 사람이 오게 아, 저기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와서 도전하게. 걔 머리가 좋으신데요?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우리는 쇼츠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음악이 있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네. 이번 달에 우리는 나중에 이번 달에는 1등 상품 어떤 영상이 받아가셨습니다 그 옆에 댓글에다가 우리가 1등 영상 보기, 2등 영상 보기, 뭐는 그건 못 걸리지만 1등은 제목 이렇게 걸어주고 그런 방식으로 방향을 좀 잡으면 그럼 지금 요거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와서 커피를 드실 거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만 원 쿠폰 드리는 거는 다음에 2천 원의 원가가 나가는데 그분은 또 오시잖아요. 근데 멀리서 여기까지 쿠폰을 쓰러 오셔서 아니면 그냥 소실될 수도 있고 오셔서 커피 두 잔만 먹고 가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돈가스를 시킬 수도 있고 원활하게 좀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10만 원 커피 쿠폰을 받는 분은 오셔서 커피만 뭐 2만 원, 3만 원 시켜 먹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친구들 데리고 그분들 와서 추가로 뭐 다른 걸 먹더라도 충분히 효과 있을 것 같고 한 번에 못 먹으면 여러 번 방문하겠죠. 근데 그분들이 여러 번 방문했을 때도 재도전이 가능하게 네. 그리고 커피 쿠폰은 6개월 뒤 소멸되면 6개월 내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시면 예, 꾸준히 올 수 있겠죠. 안 그러면 그 명시가 안 됐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 키워드가 피아노, 돈가스, 소금빵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네. 그
알리려면은 생각하시기에도 음악으로 알리는 게. 전 그냥 음악으로 알리고요. 맞아. 나중에 음식은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댓글에 결국에는 돈가스 찐 맛집이었어라는 댓글이 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영상의 편집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피아노 음악이 깔린 음악 채널이다 생각하고 배경을 우리 거에 담아서 이렇게 가면 그렇게 은은하게 가고 그건 미드폼. 그러니까 컨셉이 완전히 음악 채널이에요. 어떤 카페건 어떤 집이건 아늑한 햇빛 들어오거나 아니면 비 오는 날 풍경에 비 오는 날 환경에 맞는 음악 피아노 연주곡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정하셔서 음악만 선정하시면 되거든요. 음악 선정하셔서 우리 영상을 그냥 그대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올리셔도 되고 1시간 정도 찍어서 아니면 그 찍어놓은 거를 그냥 틀어놓고 음악을 갖다 틀어놓으시고 라이브로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라이브면 성의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카페 홍보가 아니라 음악 채널이다. 음악 채널인데 점점점 구독자는 늘어날 거다. 구독자가 늘어났을 때 나중에 그분들한테 쇼츠 영상이 또 연계될 건데 그때 음식이 있는 또 영상도 하나 올라오고 이거 뭐지? 내가 구독이 돼 있네? 들어와 보니까 이 집이 이것도 안 해요. 간접 홍보가 좀 되게 한다면. 그러니까 굳이 돈가스 이런 거 숨길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숨길 필요 없어요. 그냥 돈가스 영상하고 뭐락뭐락 피는 거랑 맛스러운 걸 넣는데 아무 글도 안 들어가고요. 푸짐한 그림안에 그냥 피아노 연주곡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생각했냐? 네. 이게 해결됐어요, 이제. 소재는 다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음악 채널도 생각하고 다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거 하고 또 여기 홍보 따로 하고 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쪽으로 비켜냈던 거예요. 나중에 내가 꼭 네. 해야지, 3년 후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네. 그 부분인데 이거는 단어들이 충분히 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다 생각하실 건데 단 하나 우리의 컨셉을 정확하게 받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알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알리려는 게 아니에요. 알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피아노 카페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피아노 음악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피아노 음악이 잘 어울리는 영상을 갖고 있는 그냥 카페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 영상이 하나도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 실내 영상에만 카메라 각도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냥 틀어주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음악에 맞춰 틀어놔도 고즈넉한 느낌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 느낌 그대로 들어오고 여기가 어디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여기 돈가스도 이렇게 영상도 보이는데 음악 영상에 돈가스도 한번 지나가고 뭐도 지나고 지나가 그러면 호기심에 찾아보게 만드는 홍보를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음악만 있고 다른 게 걸리적거리지 않으면 홍보 채널로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홍보 채널로 보여요. 그래서 1년 반이 되도록 구독자가 안 생긴 건데 우리가 다른 걸 싹 없애고 음악만 깔면요 지금부터 음악이 좋아서 구독자가 늘 거고 요 아래 풍경 안에 자기들이 직접 와보고 싶어서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쇼츠에서는 이벤트 하고 네. 쇼츠에서 이벤트 했을 때 제가 이제 걱정이 없는 게 쇼츠랑 미드폼이랑 잘못 가면 결이 무너지는데 쇼츠에서 피아노에 대한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예. 참여에 대한 것도 만들어지고 피아노를 한번 도전해야지 하는 사람은 피아노 음악을 좋아할 것이고 이분들은 미드폼에도 어울리고 여기도 어울리고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당근에다가 네. 플레이스에다가 이 이벤트 하는 걸 알리고 거기서 그 영상 그 우리 유튜브 채널도 알리고 그리고 쇼츠 쪽 링크 같은 것도 몇 개씩 걸어 올려서 이벤트가 있음을 알려준다면 이 이벤트는 꾸준히 갈 수 있는 거 이달에 뭐 이달에 1등인분 10만원 얼마 받아가셨습니다 커피권 받아가셨습니다 이런 거 올려도 게다가 자꾸 티를 내야죠. 네. 그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틱톡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네. 이제 입문한지 틱톡 네. 1-2주밖에 안 되긴 했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긴 하는데 돌아가는 네. 사람들인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틱톡도 거기서 뭐 조회수나 그런 늘리려고 하지 말고 방문자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영상 하나에 우리를 알리려는 걸 채널 하나를 더 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로그에는 우리를 소개하는 사진하고 영상 링크글하고 이런 거 올리시고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그 이용하시는 분들 참여자들이 오셔서 찍은 영상들
영상 내용 쇼츠에다 넣으시고 뭐 어떤 연주곡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거기는 우리 이벤트 내역에 대한 것만 그냥 넣으셔도 사람들이 안산 예술다방 쳤을 때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 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음식 소개, 내부 인테리어 같은 소개만 그냥 몇 번 넣어놓으시면 블로그에는 내용을 많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 다르니까 정신이 하나도 그러니까 없군요. 블로그는 그렇게 해놓고 안 건드리면 돼요. 이벤트나 올려놓고 참여해서 이번에 상금 누가 받으셨어요? 1회 2월달에 누가 받으셨어요? 추가해놓으면 될 것 같고 더 관리 안 하셔도 되고요. 사진에 이런 거 예쁘게 그러면 인스타랑 틱톡이랑 쇼츠 영상은 다 똑같은 거로 그리고 미드폼은 우리가 그 음악 채널하고 똑같이 간다. 그런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홍보 넣는 게 촌스러운 거예요. 네, 그냥 음악으로 송부하는 거죠. 근데 음악은 우리 곡 연주곡이 아니어도 돼요. 네. 왜냐면 우리 연주곡은 앞으로 쇼츠에서 나올 거니까 여기 참여하신 연주곡들은 쇼츠에서 나올 것이고 우리는 대표님이 가끔 연주하시는 음악을 영상에 깔아주던가 실제 라이브로 그걸 한번 넣어보던가 아니면 피아노 음악들을 찾아서 연주곡 좋은 것들을 찾아서 계속 우리 풍경만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 인테리어만 홍보하는 거예요. 걷다가 음악을 쫙 깔아놓으면 음악 채널이 되죠. 훗날에 유튜브가 음악 저작권 부분 해결하면 아마 그 저작권 수익도 나중에 나오시지 않을까. 구독자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주자가 되게 연주 잘한 게 있었어요. 비틀즈 거를 했는데 네. 그게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걔가 그 친구가 연주한 건데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걸로 뭐 수익 창출을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커버곡이면 비틀즈 노래면 수익 쉐어 해줘요. 절반 줘요 나중에. 어 그래요? 네. 커버곡이면. 근데 그 수익 창출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어, 그거는 생각도 안 하긴 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연주하시는데 저는 근데 연주곡은 미드폼에 안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쇼츠로만 1분 내로만 올리세요. 그럼 지금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채널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동 재생으로 틀어놓는 사람들한테 일반인의 연주곡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냥 일반 음악 채널처럼 피아노 곡만 외부에 아주 부드럽게 잘 연주되어 있는 피아노 곡만 갖다가 음원 수준의 곡만? 네. 음원 수준의 곡만 가져다가 그냥 쫙 틀어놓고요. 쇼츠에서는 연주곡이 나와도 상관이 없고 네. 미드폼 채널 자체에 음악 감상하는 채널이 안 깨지게 쇼츠로 음악 감상을 쓰는 데는 아무것도 없으니 거기는 자유롭게 연주곡들을 올리고 그럼 이제 저희 연주자가 하는 연주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떤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걸 쇼츠에다가 올리세요. 쇼츠에만. 네. 미드폼에 절대 올리지 말고 그러면 얘네 제가 중간에도 계속 났었나? 아 글씨를 계속 했구나. 네. 그러니까 커버 정도만 놓고 난리라는 거죠? 네. 놓지 마시고요. 위에다가 상황에 대한 얘기만 하고 신청했어요, 스마일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예술다방 뭐 지금 참가자 몇 번, 110몇 번 연주, 몇 번 손님 연주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손님 연주 이런 것만 보이게. 그리고 음악만. 우리 연주자의 경우는 누구 연주자, 전성 연주자 뭐 연주, 뭐 토요일 이런 식으로 써놓고 심플하게 그 글의 위치가 바뀌지 않고요. 위에 딱 한 영역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손님 가셨나봐요. 원래는 오면서 밖에 간판이나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지금 바꿀 게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유튜브로 일로 홍보하려는 방법을 알았는데 홍보가 그냥 홍보가 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 똑같은 홍보를 하면서 이게 좋은 것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좋다고 하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좋아하는 음악으로 피아노 음악을 찾는 분들이 검색해서 들어와서 찾다 보니 피아노 음악이 너무 좋은데 어디서 볼 수 없는 영상이 유튜브에 굉장히 깔려 있으면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영상이고 실존하는 곳이고 네. 이름은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안산예술다방이라는 곳입니다. 안산예술다방 채널 아트에는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안산예술다방이라고 그냥 써놓으면 들어보니까 미드폼에 막 여기 홍보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근데 영상이 이렇게 나와서 내고 보니까 풍경이 좋아서 틀어놓고 있는데 그 각 실시간 라이브도 막 라이브 영상으로도 올라오고 틀어놓고 있는데 그 다른 영상 이렇게 봤더니 거기 돈가스 그림에 피아노 음악이 돈가스 영상에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소금빵이나 빵 영상에 편한 손님이 흐르기도 이거 뭐야 하고 쳐다는 거겠죠. 그때 이탈하진 않을 것 같아. 대신에 다른 영상 배경 있는 영상들을 틀어놓겠죠. 그걸 보고 이제 인지할 것 같아. 아 여기가 실존하는 곳이고 이런 거 파는 곳이구나. 한번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고. 음악이 계속 좋으면. 네. 그리고 피아노 오래 연주하셨으니까 피아노 곡 중에 정말 좋은 것들을 추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음악이 너무 좋으면 구독을 할 것 같고. 쇼츠에선 이벤트들이 있음을 계속 알리면 되고 그 쇼츠 내용 가지고 릴스에 올리고 올리면 나머지 거에서는 참여율들이 생길 거니까 그럼 우리는 아주 지혜롭게 우리 홍보가 될 건데 구독자도 한쪽에서 좀 늘어나면 그때부터 좀 권위가 생기겠죠. 예. 아마 거기 구독자만 늘어나도 전국 피아노 카페에서는 1위 업체가 되지 않을까. 네. 찾아올 이유도 생기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절로 돈가스 맛집이 가보니 진짜 돈가스 맛집이었어 소리 나올 것 같고 거기 소금빵도 맛있어 뭐든 먹어봐 그러면 어 여기 연주하러 가야 되는데 야 나가서 실력 한번 보여줄까 얘들아? 이거 공유가 좀 쇼츠 공유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 쇼츠 공유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 나도 한번 참여 너 한번 가봐 너 피아노 잘 치잖아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 해서 아줌마들 많이 오실 것 같아. 오셔서 자기 연주하는 거 진지하게 옷들 이쁘게 입고 오셔서 촬영하시겠죠. 우리는 촬영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영상 옆에는 영상 제출해 주시면 많은 커피 쿠폰이 있으니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했을 경우에 쇼츠로 카톡에서 고화질 모드로 네. 쇼츠 넘겨 받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쿠폰 제시해 드리는 거에는 이 저작권 영상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거로 해서 사인 한 장 받고 쿠폰 드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이제 연주 신청서를 네.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그것도 네. 일부러 찍으려고 신청서를 받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거 받는데 그것도 손님분들이 그러니까 치면은 제가 뭐 피아노 사용료를 안 받지만 대신 그 영상을 받는 걸로 그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영상을 네. 받으면 어설프시 분들이 칠 것 같아요. 그럼 쇼츠의 연결성이 안 생길 것 같아. 약간 콩쿨대회 같은 식으로 네. 내로로 하는 사람들 오게 만드는 게 낫지. 쇼츠 개수가 많은 건 큰 의미 없고 이벤트가 겹치면 헷갈려요 오셔도. 그거는 일반 연주자들 와서 저 한번 해볼게요 하는 사람들 영상을 담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깨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가끔 오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오시더라도 실제 대회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지금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섞이면요 네. 홍보 방식이 다양하니까 약간 잡다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로 그냥 밀고 쭉 가시면 네. 오셔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하시려면 이때 뭐 대회 뭐 신청 뭐 예약 같은 건 필요 없지만 오셔서 하면 아무래도 좋은 음악이 흘러나가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가 쇼츠로 찍어서 제출할 정도. 이거를 제가 볼 때 여기 예술대학 학생들이 좀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위에 이제 친구들도 참여할 것 같고 요걸 하시면 제가 콜드 식구분한테 한번 와서 촬영해서 올려달라고 할게요. 네. 두 번째 촬영 때 한번 부탁해볼까. 네네네. 그분이 낮에 일단이니까 토요일로 오면 어떨까 싶어서 네. 오셔서 자기 채널에도 이거 소개하는 영상 그치. 한번 올려주시면 좋고 여기 대회도 한번 출전하시면 좋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면... 어벤져스 신청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강의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다른 건 모두 다 돕겠다고 해서 그부터 그걸 한번 드려볼까. 딱 맞아요. 지금도 그분도 컨텐츠 생기고 홍보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연주자가 토요일에 오니까 약간 배틀식으로 그래도 되고요. 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아, 엄청 꾸미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작정하고 서울 뭐 경기 지역 뭐 지역에서도 웬만하면 재밌으니까 오실 것 같아요. 일산 파주 이쪽에서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피아노 치고 싶어서. 네. 좋죠. 네, 좋죠. 그리고 1년 성금도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대회에 1년에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 네. 그 1년 기준은 이제 1년으로 딱 절기를 잘라야겠죠. 이분이 에이. 뭐 100일 뒤에 한 사람하고 100일 전에 한 사람하고 틀 수 있으니까 토탈 뭐 100일 성적 토탈 뭐 1년 성적으로 상금 뭐 돈가스 파티 뭐 8인분 뭐 4인분 이런다든지 뭐 뭔가를 걸어 놓으셔도 그런 거는 이벤트는 이제 쇼츠에서 최대한
왜냐면 쇼츠는 결이나 디자인이 좀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미드폼 쪽은 아주 그냥 음악 세팅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홍보 안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썸네일만. 썸네일에서도 카페 모양인데 자연스럽게 카페 분위기 같은데 돈가스가 보여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봐도 풍경은 괜찮은데 앵글이 어떤 건지. 앵글은 여러 각도로 잡아보세요. 여러 각도로 이렇게 카메라를 그냥 세워놓고서 네. 영상을 실제 올려놓고 비공개로 찍어놓은 다음에 내가 각도 쭉 여러분 뭐 V주의 분들한테 어떤 각도가 제일 난 것 같아요 정도를 일부 공개로 해서 좀 보여드린 다음에 그냥 각도를 잡아보시면 각도 잡을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저도 이제 인스타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DM을 보내봤는데 이렇게 사진 찍는 분이세요. 사진사신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보라고 했더니 스팟은 많은데 딱 찍을 곳이 없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문 사진사여서 뭐 그러실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기 책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시청자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조금 부족한 것도 상관없어. 각도가 약간 어색한 것도 상관없고. 카페를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카페네 하고 이렇게 앉으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다 와 이러고 앉으시고 네. 하시거든요. 네. 그럼 뭔가 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찍는 걸까?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든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약간 내부 인테리어 각도에 피아노 섬유를 깔리면 홀릭 될 것 같아요. 네. 있잖아요. 처음부터 아 우리 카페 커피 맛있어요. 여기 피아노 연주해줘요. 네. 이거 안 먹혀요 지금. 아... 돈가스 맛있어요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맛있다 그래서 가서 역시 맛있네 정도지 엄청난데 정도까지는 안 가잖아요. 근데 기대 없이 왔는데 맛있으면 소문이 더 나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내가 보던 곳이 내가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곳을 현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 제가 영상이 이 음악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이 분위기가 좋다는 거니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게. 근데 괜히 노골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점점 더 알려지게. 예. 그리고 여기 도착 여기 오셨던 분들이 우리 채널 모르고 왔다가 쇼츠나 이런 거 여기서 왔을 때 이제 하고 나면 들어가서 자기 쇼츠 나올 때 그 기다를 딱 구독하고 보는데 메인을 와서 보니까 카페 음악이 좋아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런 분들 나중에 구독해서 영상을 잘 안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구독들은 충분히 하실 것 같고 구독자를 좀 그 방식으로 하면 좀 늘려지지 않을까 어떠십니까? 추가로 말씀 주신다면 근데 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고요. 첫 번째는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결이랑 좀 흡사한데 저는 지금 그 올리신 쇼츠 영상이 그 이제 예대 친구들 영상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아까 제가 일부러 연령대하고 성별을 여쭤봤던 이유가 여기 저도 이제 40대인데 이제 밖에서는 사실 그걸 못 느꼈는데 들어와서는 이게 또 오고 싶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이 그 요소들이 되게 많아서 40대 이상 분들이 한 번 오면 여러 번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차라리 저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직접 여기서 피아노 치시는 영상들을 좀 쇼츠에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그 노래가 어떤 거냐면 올드팝이요. 올드팝. 그러면 40대, 50대 이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댓글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그런 영상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인기 있는 올드팝 같은 것들을 이제 1분, 뭐 30초나 뭐 1분짜리로 이렇게 하셔서 그것만 꾸준히 올리셔도, 그러니까 음악의 선율이 여기, 이 환경에서 그 음악이 들린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후킹이 되지 않을까? 그거 자체가? 어차피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자신이 있으시니까 저도 이거 커피 먹어보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 또 올 수 있겠다. 또 올 수 있는 옷은 여기만 오면 되겠다.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격할 수 있는 걸 노래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노래? 예, 네, 음악. 음악으로. 예, 예. 뭐 올드팝이든 아니면 트로트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 아, 트로트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 결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 안 돼요. 네, 그래서 올드팝. 하고는 싶었어요. 근데 하시면 바로 그니까 근데 이제 홍보가 잘 될 것 같아. 많이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그럼 피아노만 하고 손만 나오면 손만 나오면 돼요. 네, 그것만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모객을 하자는 거죠. 그 음악으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음악은 알잖아요. 네. 고객 입장은 여기는 몰라도 음악은 아니까. 쇼츠 라이브 이제 되니까. 그것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생각을 바꿨는데 여기 오면서 제가 좀 정밀하게 봤어요. 근데 앰프랑 마이크도 있으시더라고요. 저 여기서 예약제 상품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여기서 프로포즈 상품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이거 피아노 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약제로 하나 만들어서 프로포즈 성지로 여기도 한번 만들어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포즈 한 두 팀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건 아닌데 이제 손님분들이 맞아. 근데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프로포즈 쇼츠 올라가면 인기 있겠는데. 이거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돈가스까지 밥까지 먹는 것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뭐 케이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하나의 통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거 예약 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여기 장소 되게 좋아서. 그 프로포즈하는 그 이쁜 영상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거는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프로포즈 가능하겠다. 여기 준비는 돼 있다. 네, 네, 제가 제 유심히 좀 봤어요. 상품 중에 하나 그냥 막 넣으실 필요 없이 쇼츠로 연출해서라도 하나 찍어 올리면 근사하겠어요. 그런 관심도 많이 갖겠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모객이 될 것 같다. 하고 음식까지 같이. 네, 음식까지 같이요. 네, 뭐 패키지로. 네. 네, 그렇게 하면 장사도 되고 돈도 벌고 뭐 영상도 만들어지고 뭐 다 될 것 같은데. 예약제니까 좋고. 네, 예약제도 좋고 내가 시간 조절했으니까 좋고. 예약이 아닌 것처럼 받아도 되고. 그렇죠. 여기서 뭐 꾸미는 건 예약이 아닌 것처럼 꾸미겠지만. 피디님은.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스팟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우와 하는 포인트를 찾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리뷰에 보면 나옵니다. 네. 리뷰에 보면 그 손님들이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보여요. 맞아요. 그 리뷰를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찾아봤는데 그 손님들이 우아하는 포인트들을 본인들은 다 찍어서 이미 리뷰로 올리시는 그 각도로 촬영하시면 되네요. 맞네요. 그 각도로 촬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와. 사실 아까 보니까 학생들 많이 지나다니고 하던데 그 뭐 아이들 등하교 시간, 하교 시간 때 이제 그 안쪽에서의 창문 바깥으로 지나다니는 그 모습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좋은데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식의 2층에서 본 거리, 2층에서 본 거리 영상 좋은데. 그 내부 인테리어랑 같이 좀 담길 수 있게 좀 찍으면 제가 보니까 위에 전산볼트를 좀 활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기서 내려서 네, 카메라 거치만 시키면 충분히 바깥쪽에 거치. 네. 그런 식의 부분도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 외로 이제 영상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피아노가 원래 모든 악기의 기본 선율을 잡아줄 수 있잖아요. 지금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계속 네, 그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합주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합주? 네, 피아노 연주자 말고 피아노 연주자의 플러스로 이제 다른 악기를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뭐 바이올린도 걸려 있으셨고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유행했던 꽃집 챌린지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 일본 구구단송을 가지고선 좀 확장됐었던 챌린지인데 그런 형태의 챌린지를 직접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합주 챌린지? 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괜찮은데요? 네, 챌린지 합주 챌린지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또 사실상 쇼츠로 진행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뭐 대놓고 촬영하지 않고 CCTV 형태의 촬영으로 해도 충분하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쇼츠 영상을 확산시켜서 그 대표님과 합주를 하는 챌린지가 되는 거죠. 네, 도장 깨기 느낌으로 사람들이 오거든요. 네, 그런 식의 형태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게 두 가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좋네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네. 입구 쪽에 여기 실내 음악하고 똑같이 표현을 막이 좀 살짝 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아 맞아요. 입구 쪽이 크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서 냄새를 밖으로 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소리를 빼면 올려다 쳐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단 말고 1층에 네 1층이요. 1층에 거기에 이렇게 간판 같은 세워놓던 데다가 조그만 전선을 빼나갈 필요 없이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블루투스라든가 네. 이제 외부 분들이고 제 지인도 아니고 네. 그래도 좀 많이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시니까 어쨌든 여기가 제가 계속 유지를 해왔고 계속 유지를 더 할 거지만 네.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어떠신지. 사후로 사전이라면 안 했을 것 같고요. 사고 치기 전이라면 그쵸? 저는 안 바꿨을 것 같고 과감하게 바꾸셨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니까 그때 약간 욕심이 있었는데 여기가 약간 섬 같은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네. 여기서는 밖으로만 나가는데 학원업이라는 게 특히 그 지역에서만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카페나 밥집은 외부에서도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 더 볼 수 있겠다. 네. 그런 욕심도 약간 있었고. 네. 그 생각이 드신다면 아까처럼 합주를 해서 챌린지로 대표님의 권위가 좀 생기게 하셔야 되고 그 쇼츠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연주를 대표님에서 쇼츠로 올리기 시작하면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온라인 레슨을 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레슨 채널 하나 따로 뺄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계획? 네. 네. 온라인 레슨 채널 제가 지금 포항에 계시는 올겐 장인분 그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데 레슨 채널을 따로 빼고 계시고 거기에 지금 그 결제 방식 받아서 쪽에서 일부 공개 형태로 영상 제공해서 요 올겐 연주법 배우는 거 이런 거 지금 하거든요. 그럼 전국에서 굳이 오시지 않고 동영상으로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카톡 공유 아니면 USB에 담아서 USB에 영상 담아서 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는 결제 받는 거 지금 진행하고 계셔요. 지금 세팅 중이고 그럼 이 챌린지는 채널에 따로 빼는 게 나은 걸까요? 챌린지는 쇼츠에서 그냥 가시면 되죠. 아까처럼 아까 그 이벤트 하나로 추가로 아까 이 말씀하신 연주도 곡만 잘 흐름이 파괴되지 않도록 곡만 잘 생각하셔서 네. 쇼츠에서 가시면 돼요. 미드 폼에만 일반 피아노 소녀를 느끼는 음악 채널이 되게 하시고 나머지 쇼츠에서는 네. 하고 싶은 건 다 하셔도 된다고. 절대 왜 그런 미드폼에 흐름이 안 깨질 거거든요. 미드폼에 아마 시청 지속 시간이 되게 길어질 거예요. 쇼츠에서는 대신 하고 싶은 걸 다 하시면서 거기서 힌트를 주는 거죠. 쇼츠에서는 진지하게 누가 쇼츠를 하루 종일 틀어놓지는 않잖아요. 가끔 틀다가 잠들었을 때 100만 숨을 한번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해보세요. 보니까 여기 거예요? 장소가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말했던 것들에 네. 저희는 경과를 한 두 달 단위로 시켜볼 거거든요. 빨리는 한 달, 두 달 단위로 시켜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부족했는지 막혔는지 한 번 더 의논해보고 나와서 말씀드려야 되고 나와서 말씀드리고 아니면 그냥 저희 뭐 전화나 이런 거로 데이터 봐가면서 말씀드리고 그럼 결과 성장할 때까지 좀 지켜볼 거니까요. 영상 이렇게 찍고 저렇게 하고 이벤트 하는 것은 그때 카톡으로 좀 중간중간 공유를 해주시면 한번 보고 성장하시는 걸 좀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